5월 10일 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급락 출발에도 불구하고 장중 꾸준히 낙폭을 축소하며 단기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2600선을 하회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수입 제품 증가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는 107.4로 작년 동기 대비 1.7% 높아졌습니다.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매도자들은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고 봄철 여행 수요가 느는 영향에 최근 고속도로 교통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까지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했을 때 3천만 대 이상이 늘었고 계속 느는 추세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고용량 512GB CXL D램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인터페이스입니다. 10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량은 42.5GW시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보다 60% 증가한 13.9GW시로 1위를 유지했고 SK온과 삼성 SDI가 각각 4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의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량이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4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월 대비 36% 감소한 251만 CGT며 이 중 한국은 82만 CGT, 중국 154만 CGT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포켓몬빵을 소환한 SPC 삼립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SPC 삼립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5% 하락한 2,59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3,173억을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의약품업종, 운수장비업종 등을 중심으로 6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857억을 순매수하며 6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통신업종이 이틀 연속 상승했고 전기전자업종이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금융업종이 하락했고 철강금속업종, 기계업종 등 경기 민감주는 기관의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5% 하락한 85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를 보이며 523억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은 757억을 순매도하며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200억을 순매수하며 4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상승했고 반도체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등이 외국인의 저가 매수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금융업종이 하락했고 소프트웨어 업종,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국제유가 급락 영향에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WTI 6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 대비 6.08% 급락한 103.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의 아시아 및 유럽 인도분 원유 공식 판매가 인하 소식과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에서는 엑슨모빌, 쉐브론, 마라톤 오일 등이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SOIL, GS, 중앙에너비스 등이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1분기 호실적 영향에 급등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6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4,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씩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의 투입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사업부의 시황이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CJ제일제당의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했고 DS투자증권은 4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건설기계 섹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외교수장들이 해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외환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쓸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과 금 등은 모두 6천억 달러 상당이며 이 중 3천억 달러 가량이 서방 제재 때문에 동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대창단조, 흥국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홈센터홀딩스, 스페코, 다스코 등이 관련주로 주목받았고 도아엔지니어링, 현대코퍼레이션 등은 과거 우크라이나와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장중 급등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유상증자 신주상장을 앞두고 급락했습니다. 지난 2월 유상증자를 결정한 티웨이 항공은 지난달 14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 12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신주는 주당 2420원에 총 5천만 주가 발행되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일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의 액면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디어유가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오늘부로 디어유 전체 발행 주식수의 8%에 해당하는 176만 4,770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됐습니다. 상장 전부터 투자했던 일본 에브리싱과 디어유 관계회사인 SM 스튜디오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원의 보유 주식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플랫폼주인 디어유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독일과 벨기에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경제지표입니다. 미국의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유럽의 5월 GEW 경제전망지수, 독일의 5월 GEW 경제전망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의 4월 실업률,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장 전 소니, 시스코, 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감 후에는 옥시덴탈, EA, 글로벌 파운드리, 로블록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국에서는 신세계,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의 패닉셀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역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2600선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장중 나스닥 선물의 반등과 함께 유입된 저가 매수세로 인해 꾸준히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악재들 중에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낙폭 축소는 과매도권 인식에 따른 기계적 반등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최소한 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도 꺾이고 있습니다. 과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의 낙폭에 버금가는 이러한 과매도 구간에서는 약간의 호재성 재료만 나와도 주가 복원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뒤늦은 투매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바닥을 예측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당분간 성장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으나 이익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0일 마감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